아, 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 아, 진짜. 아, 저 여기 왜 와야 됩니까? 예? 뭔가 한 게 있을 거야. 아, 저 뭐랬는데요? 아무 학급도 없는 거 그래. 아, 진짜. 아, 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 아, 진짜. 나는. 아, 진짜. 좀 조사 안 받았어. 아, 잘 해보도록 해.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엄청구만, 친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정희망이요. 나이? 나이요, 23입니다. 네. 자, 바가미의 마음을 구축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축하면은? 한번 봐봅시다. 아. 오사카 팬미팅을 끝나고 네가 오사카 브룽브룽브룽 하면서 네가 방탄소년단 트위터에서 네가 이렇게 입 벌리고 웃고 입 벌리고 눈 크게 뜨고 웃고 여기서 오 하는 표정을 지었어. 맞지? 맞지? 너 아니야? 아, 근데! 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아, 그리고 우리 형사 3팀의 에이스 잘하고 있나? 예, 그 아.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 형사님 좀 들어보세요. 아, 제가 여기 와야 됩니까? 에? 제가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아, 사다 팀을 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좀 약간 형이 길다. 살이. 에? 살이요? 네가 첫 번째 살인 여심 킬러라고 했던 그 미소를 한번 지어봐. 다시 지어봐. 살인 될 만하네. 아. 자, 첫 번째는 그래 첫 번 그만해. 자,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어. 내 인형 깎아줄게 이걸로. 자, 두 번째는 너 방화범 맞지? 어떤 방화범? 알아? 모르니까 지혈이라고 알아. 거기서 너가 춤을 춰서 너가 마음에 불 지르는 그런 춤을 한번 해보죠. 아, 보이미 지불이라고 했잖아. 앉아, 난 보기 싫어. 본인입니까? 앉아, 난 보기 싫어. 그냥 아미가 좀 약간 괜찮다 싶으면 괜찮을 거야. 자, 그리고 인증이 뭐라고 보이냐? 왜? 야, 증인. 야, 증인 나와보라 그래! 너가 바감이지? 네. 인트로에서 얘가 춤을 출 때. 아, 저 이 친구 처음 봅니다. 무슨 이 친구가 증인이라고. 불 질렀지? 얘 인터넷으로 봤어. 그러니까 처음 보지. 네? 너가 네. 얘 영상을 보고 네. 네 마음에 불이 났지. 아.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정년에 한번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정말. 근데 전 왜 여기 있어? 이 친구 나오자마자 이거 더 싸늘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갈래기가 있어 이거. 이번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보여줘봐 매력을. 그 하나 매력 보여주면 내가 1년을 해줄게. 6개월 7개월 헐 진짜 진짜 내가 업상이 전생에 저랑 약간 통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공범을 내가 내가 찾아냈다네. 예. 오. 이 친구 맞지? 네 맞지. 이거 맞지 이거? 이 조건성도 맞지 이거? 오? 공범이 아니야. 누구야?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구야? 당신이야. 당신이야. 내가 나! 다 했어 인마. 앉아. 앉아. 조건성 앉아. 야. 너네 둘의 모습 보니 화가 치밀어서 그리 있을 수가 없어.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춤도 추고 안 돼 안 돼 노래도 하고 에? 안 돼. 지금 술 많이 취하셨습니다. 집이 어딘가 택시 불러 택시로 불러주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뭐 개판이구만 이거 에? 네, 오늘... 아 아니 에이. 고양이 페이스. 네, 오늘... 아 저 갑니다 에? 다시 이런 걸 보지 마요. 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자, 네가 이뤘어. 네가 이번에도 풀려났다. 어, 가볼게 합시다. 그래, 가자. 아, 다시 이뤄. 넌 사형이야. 조영사
냄새 좀 데리고 와봐. 조심해요. 안에서 생각을 좀 했나? 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근데 진짜 여기 다 적혀 있어. 사실대로 말해. 눈웃음으로 아미들의 마음이 불타르게 한 채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런 죄를 버리고 있어. 왜 그랬어? 응? 아, 저 나이가 어디 있어? 민규 다녀가 있어. 아니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 쟤는 얼 뭐예요? 저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 이게 뭔가 매력이 있나 없나. 미성년자 때 일도 이 범죄가 되나? 지금은 성인이야. 내가 저 친구 대해서 잘 아는데 힙합을 했던 친구들하고 힙합을 좋아했구만. 그 힙합으로 누구 침입을 했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나?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너 지금 이 형사가 어떤 형사인 줄 알아? 그렇지, 나 오늘 처음 봤으니까. 어떤 형사인데요? 마! 도장이라 임마! 어? 밥도 먹고 와! 그럼 저 뭐 어떡하라고요? 저 왜 데리고 왔어요 여기? 왜 성인이 돼서 그런 짓을 계속 했나? 이게 항상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라는데 하다 보니까 형사님 그러지 말고 나 너지. 이렇게 계속하면 20년 동안 썩어 있어야 돼. 20년? 20년 너무 많다. 20년 너무 많고 그냥 좀 길어져. 나이 추고 저러겠어. 뒤돌아 사라고요? 왜 뒤돌아세요? 여기 뭐하세요? 여기 누구야? 검색 서버 왜 이래? 이런 거 싫어. 아, 낙타니 내 형사 이대로 킬 수 없지 않나? 범죄에 나에게 킬 수 없지 않나? 형사 아, 진짜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끼려 부린 걸 보고 어땠어요? 방금 감상하신 거 보고 좀 깎아주라? 아, 좀 줄여줄 생각이. 얼마나 깎아줄 건데? 1년 19년 남았다. 선생님 봐요, 제가 무단 침입을 했대요. 왜 나를 서장으로 한지 알겠어. 감독님, 왜 저를 서장으로 둔지 알겠습니다. 어, 사장님, 사장님, 우리 어디 천당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사건 번호 231324. 고소인, 아미가 고소를 했네. 피고소인은 지민이. 무거 침입죄입니다. 무거 침입죄. 뭘 했길래? 어떤 눈웃음을 지었길래? 마음이 불탈 거야. 빨리 이야기하라. 써버릴까? 아, 사장님 진짜 나 사장님이 아니라 서장님일 수 있어. 사장님 그 눈웃음 한번 카메라 보고. 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저를 형사로 써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사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왜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제가 형사를 하겠습니다. 나도 왜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어. 교수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시게. 알아서 해주세요. 먼저 지 후보고 하시게. 이런 나쁜 놈! 이런 나쁜 놈! 와. 잠시만. 내가 그 자리로 가게. 오늘 경찰서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바로 꽁트가 사망을 했어. 너네 둘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유치장으로 들어가! 가시죠. 짜장면 네,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본래 내 역할은 무능한 경찰 서장이었어.
아주 아주 불량한 범인 들어왔어. 아, 저기 그 마주치십니까? 형, 나 사진 볼 때 얼굴부터 얼굴이 불량해. 아니, 응? 불량하다며 나처럼 선생님. 당신 어깨가 생겼어. 불량해 지금 보니까. 제 어깨요? 이름 진. 자는 일본 가지 말게. 진 이상 되니까. 정말 재밌는 서장님이군요. 진 이상? 이래서 내가 잡혀온 제목이나 들어봅시다. 뭔데요? 넓은 어깨와 조각 같은 얼굴로 아미들의 마음을 폭행해주고. 방탄소년단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네가 방탄소년단이야? 방탄소년단 모르고. 자네 나이가 몇이지? 25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인가? 아, 나 진짜 지금 나이가 정신. 가슴에 손 얹어봐. 내년에 자네 연세가 어떻게 되지? 연세 소리 들은 나이는 아닌데.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넓고. 몇 센치인지 알고 있나? 알고 있지. 좀. 어깨가 몇 센치지? 60cm. 60cm? 60cm. 어떻게 하는 거야? 박지민. 자네 그거 앉아보게. 아 잠깐만. 아 박지민. 네? 앉아보게. 아 요즘. 아 너도 뭔 제목으로 잡아. 자네도 어깨로 아미들의 마음을 폭행하고 있다는 그 범죄자 맞지? 아마 맞는 거 같아.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지? 23cm입니다. 아! 23cm입니다. 아! 과연 잘 알겠구만. 생각해. 인형? 난 삼각형인데. 정말 유쾌한 서장님이구만. 자, 이거 뭐였지? 아니, 내 죄 나도 모르면서 잡혀갔다니까. 아, 진짜. 어깨로 폭행한 죄. 아. 자네가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 뭐라고 하던. 사진 찍을 때마다 자네 어깨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더만. 하! 지들이 어깨 좁은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해? 아니, 팩트 폭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뭐 말이 아니고 뭐. 아니고. 그렇지. 저 친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저 친구 어깨가 23cm인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 어깨 좀 키워 자네는 인마. 왜? 아 죄. 뭔가? 내가 뭔지 나한테 설명. 왜 시도 때도 없이 아주 개그를 치고 다니는 건가? 큰 죄였어. 그래서 아죄. 예. 아니 존댓말 쓰지. 아유 뭐. 왜 그러는 거야? 뭐 나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랄까. 상대방의 감정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재미를 위해서만. 어떤 아주 개그를 치는 건가 도대체? 자네 소가 노래 부르면 뭔 줄 아나? 소송이.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 줄 아나? 단체 소송일세. 참 웃음이 많은 친구들이구만. 수 비매니저가 하는 일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 줄 아는가? 매니저인가? 이만 관리지. 아직 이급이 들었습니다.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배우니? 본인이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나? 프로 댄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다. 매력을 보여주면 좀 감형을 좀 시켜줄까 하는. 그리고 내가 또 춤을 춰야 되나? 굉장히 위협적인 춤이야. 김혜택 스트레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